우리가 해서 와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개중입니다. 아까 하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시는 분을 여기서만 뵙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계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영법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흡이 안 되면요 다른 게 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영은 상체 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영법이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빠르게 수면으로 다시,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랐다 빠르게 다시 들어간 다음에 킥을 차면서 글라이딩을 만들면서 앞으로 진전하는 영법인데, 보세요. 아까 그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분의 그, 지금 제가 따라했던 분의 특징을 보시면은 코를 전혀 쓰지 않고 입으로만 숨을 쉬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 호기와 흡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팔을 자기 아무리 빨리 던진다고 해도 머리가, 물론 팔도 느렸지만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동작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접영을 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몸에서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저항이에요. 얘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단거리 같은 경우 선수들은 무호흡으로 가죠. 이 머리를 들지 않기 위해서 숨을 안 쉬면 저절로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머리가 나오면 저항을 받아서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무호흡으로 가는 건데, 아까처럼 하시면 머리가, 그러니까 왜 나와 있어요? 숨 쉬려고 나와 있어요. 숨 쉬는데 오래 걸리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떠 있으면서 몸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평형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동작이 끊어져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네. 호흡을 숨 쉴 시간이 필요하니까. 비단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연습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 한 번에 갈 수가 없어. 올라오면서 이미 내쉬고 들이마시고 다시 나오면서 이미 내쉬고 들이마시고. 절대 못 따라하죠. 이거 제가 아무리 100번 보여줘도 못 따라합니다. 왜? 호흡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따라해요. 그러니까 평영을 잘 하시기 전에, 접영을 잘 하시기 전에 먼저 코로 내쉬고 물속에서 내쉬고 입으로 입이랑 코로 같이 마시고 물 밖에 있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물속에 있는 시간은 뭐 길든 짧든 상관없어. 어쨌든 물 밖에서 짧게 마시고 들어가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면 평영 이렇게 하시죠. 평영 이렇게 하시면 접영 100%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숨을 쉬기 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호흡에 있어요. 접영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먼저 들어가, 평영은 빨리 팔이 먼저 들어가고 몸이 따라가는 거고요, 접영은 머리가 들어가고 팔이 따라가죠. 내쉬려면 호흡부터 연습하세요.